다음은 2.6이에요. 타입 컨버전 돼 있죠. 여기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이만큼이죠. 이것은 다시 제가 추석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습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추석을 해제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석을 해제하는 방식은 윈도우와 맥힌토시, 애플 컴퓨터, 리눅스가 좀 다 다르긴 한데 단축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키하고 그리고 슬래시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추석이 돼요. 마지막에 추석을 해제할 때도 커맨드 키하고 여기 슬래시 키를 누르면 추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추석이 되어 있으면 컴퓨터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읽지 않아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써놓는 글입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슬래시죠 그냥 백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 두 개가 있으면 아하 이거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구나 나는 신경 꺼야지 하고 안 읽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한 줄만 추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여러 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별표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석이 됩니다. 주석을 코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코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타입 컨버전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컨버전은 타입들끼리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데이터 타입이 있었잖아요. 넘버가 있었고 스트링이 있었고 그 불린 있었죠. 불린 그리고 뭐 기타 오브젝트도 있고 심볼도 있는데 요 오브젝트와 심볼은 천천히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펑션도 있어요. 펑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요 세 가지만 살펴보죠. 나머지들은 또 이어서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은 이것으로 서로 바꾼다. 말 그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꾸거나 혹은 불린으로 바꾸거나 불린을 스트링으로 바꾸거나 스트링을 넘버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넘버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넘버가 스트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스트링이 넘버로 바뀌기도 합니다. 넘버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플러스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a equal 1 더하기 2.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현재 보면은 싱글 쿼터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쿼터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것이 싱글이든 더블이든 간에 이것은 뭐예요?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는 이것을 문자열 ABCD 가나다라와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걸 더하기라고 했죠. 숫자 1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console log 해보면은 log 하면은 a를 console log 해보자.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2가 나왔죠. 다시 보겠습니다. console log 합니다. 여기에 좀 한 번씩 되다 안 되다 그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12가 나왔죠. 이거는 12가 왜 이렇게 12가 됐느냐 하니까 이게 숫자잖아요. 이 숫자고 얘는 문자죠. 숫자와 문자를 더하라 그러면은 더하기만 그래요.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기에 한해서 only 더하기에 한해서 어떤 게 발생하느냐 하니까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스트링 여기 있군요. 제가 지금 거꾸로 적어놨네. 여기 대부분의 경우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 1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꿨어. 그죠? 스트링과 스트링. 그래서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2가 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1, 2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숫자 12처럼 보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봅시다. let b equal 이번에는 처음부터 문자이고 그리고 얘도 스트링입니다. 2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죠. b를 해서 한번 저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2가 나오고 뒤에 다시 12, 1, 2가 나온 거예요. 다시 또 이게 멈췄네요. 자, 이걸 잘라내고 저장을 했다가 아무것도 없죠? 붙여놓고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1, 2, 1, 2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얘도 스트링으로 취급해서 여기 지금 문자로 1이 있고 그리고 문자로 2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C로 하겠습니다. C를 해서 여기다 A를 두고 여기를 B를 둔 거예요. 그러면 C는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문자 스트링 A와 스트링 B를 더한 겁니다. 더한 결과가 C예요. 이 C는 뭘까요? C가 뭔지 보니까 1, 2, 1, 2, A, B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 지금 나온 거는 1, 2, 1, 2, A, B가 나온 거죠. 그래 문자와 문자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문자 1과 그리고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합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만약 이게 숫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것을 복사를 해서 내려와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를 D로 하고 얘는 숫자 1이고 숫자 2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D를 컨솔로그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 다시 컨솔로그 하면은 보다시피 1, 2, 1, 2, A, B, 3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뭐가 되나요? 컴퓨터가 얘도 숫자 1로 보고 숫자 2를 보고 더해서 3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몽땅 다 뭘로 보고 있단 말인가요? 다 문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를 같이 더하라 그러면은 얘를 문자로 바꿨어. 그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바꿔서 1, 2를 표현하는 겁니다. 1, 2. 12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 2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건 더하기만 그렇고 나머지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혹은 나누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보다시피 다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쵸? 더하기에 한해서 요것이 작동하고 나머지는 아예 오류로서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니까 또 나누기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요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나누기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특별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좀 고쳐놓을게요. 빨갛게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다. 그죠? 다시 놓고 다음에 C와 C가 같이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를 할까요? 6을 하고 얘를 2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문자 열이잖아요. 둘 다 문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떠 있죠. 오류가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게 되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돌리면은 12, 12, AB, 3 나오고 이게 뭐로 나왔나요? 3으로 나와있죠. 그죠?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연산이라고 표시는 합니다만은 자동으로 이 경우에는 숫자를 문자를 숫자로 바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실제 이렇게 동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도.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값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잘못된 거예요. 12 나왔죠? 이거 자동적으로 문자가 숫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값이 나온 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빨갛게 이렇게 오류가 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느냐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설계할 때 잘못한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